자, 보자. 자, 본다. 지금 누구랑 카톡을 했는지. 잠깐만. 강명희? 안녕하세요. 홍유라 김이게 김이게 오지네. 꽝냥 꽝냥 꽃냥이들 안녕. 꽁 냥냥냥냥냥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여러분까지. 네, 오늘의 꽁냥꽁냥 이야기 바로 뭔가요? 바로 화참기입니다. 와, 화참기. 김민기 씨가 제일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? 그렇죠. 열을 감지해서 화가 나서 몸에 열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센서가 띵띵띵띵 올라가는 거야. 난 아까도 오빠가 오프닝을 한 5번 틀렸어요. 일부러? 아니야, 일부러 아니고. 일부러 틀렸어. 그건 능력치야. 자, 이렇게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. 나는 관대하다. 요즘 원피스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. 맞아, 살이 좀 쪘어. 많이 쪘어. 나는 관대하다. 그러면 오빠, 그냥 화를 참는 것보다 서로 카드를 꺼내놓고 지는 사람의 카드로 이긴 사람이 사고 싶은 신발 사기. 좋습니다. 가시죠. 오케이. 오, 오빠 카드. 내 카드. 갑시다. 이거 켜야지. 이렇게 하다가 삥삥삥 할 때가 있대요. 지금은 아니고. 이제 오빠의 체온을 재는 거지. 자, 이렇게 기다리다가. 지금. 됐다. 뭐 하지도 않았는데 왜 화가 나? 아, 아파. 후. 아! 여기까지 쳤어? 나는 관대하다. 오빠, 뭐가 관대하다고 자꾸 그러니까? 여러분, 제가 이렇게 평소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삽니다. 됐나? 자, 됐습니다. 이제 시작할게요. 30초 흘러갑니다. 누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귀에 바람 넣는 거거든요. 몇 단이야? 북한. 아. 아. 야, 홍준아 이거 진짜 싫어하는데 참았어. 와, 겁나 웃기다. 홍준아 이거 진짜 싫어하는데. 갑니다. 뭐야 이거 맥심. 이거 왜 나 몰래 봤어? 이거 왜 나 몰래 봤어? 아니야. 어? 이거 뭔데?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뭔데? 이거 뭐야? 어? 이거 뭐냐고? 이거 뭐냐고? 이런 잡지가 있어? 이거 왜 몰래 거기 방에다가 숨겨놨어? 나는 무서울자야. 어? 난. 어떡하? 정말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거 한번 해볼게요. 여기 살 꼬집기. 아! 북한 참았어. 참았어. 핸드폰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자. 자, 본다. 지금 누구랑 카톡을 했는지. 잠깐만. 광명이? 거기요? 일로 와봐. 어머, 광명. 야, 광명이 전화할 거 아니야, 얘한테. 광명이한테 전화해가지고 가만 안 둘 거야. 광명이 전 뭐야? 광명이랑 무슨 얘기했어? 자, 홍현 씨 핸드폰 검사할게요.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. 자, 핸드폰. 자, 통화 내용 볼까요? 촬영 접어봐, 우리 애기들. 자, 다행히 동점으로 갔네요. 그럽니다. 오케이, 핸드폰에 있는 게임 다 지울 거야. 숨겨놨어. 그 통화 목록을 봐서. 잠깐만, 싹 지울 거야. 내가 이 게임을 한 개도 안 남기고 여기 플레이스토어를 지워버리면 되겠다. 제가 여기서 만약에 못하면 지는 거죠? 그렇죠. 나는 뭐 게임 같은 거 없으니까. 뭘 해? 물을. 하지 마. 뭐, 때려 더 주면 안 돼. 자, 몸 안에다가.
좋아요. 나 물 올려볼게요. 미쳤나봐. 어. 나는 간대야. 자, 나 볼게요. 나는 가. 자, 물을. 미쳤어. 물 올려볼게요. 세상에. 물을, 어머. 흘린다. 여기다 흘린다. 물을 여기다 흘린다. 얼굴이 이미 잔뜩 화가 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는 아 그게 있네. 기계 조작이 있네. 아니 기본적인 베이스에 나는 화가 깔려 있으니까 크게 화가 안 나네.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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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카드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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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카드 주세요 루이비통 갈까 샤넬을 갈까 구찌를 갈까 이건 내 거 네 거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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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쓰겠습니다. 연인끼리는 하지 마세요. 정말 상처뿐인 영광과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. 아니야, 꽁냥이들도 친구랑 연인들과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한번 화참기 테스트 해보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. 오케이, 득템! 지금까지 홍윤아, 김민기, 김민기, 홍윤아의 꽁냥, 꽁냥 꽁냥이들 안녕 꽁냥냥냥냥냥 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알람. 자, 방송 접고.